자, 안세진 사교 댄스. 불어서 좁은 데서 추는 거 설명드릴게요. 자, 좁은 데서 추다 보면, 이렇게, 사카우트라고 돼요. 이게 되게 중요하죠. 다시, 이쪽에서. 이렇게, 뒤에서 보시면, 뒤에서 보시면, 이렇게 떨어집니다. 다시, 옆에서 보시면, 이렇게 떨어지고. 자, 문제는 손인데, 자, 여기서 여성 손을 이렇게 떨어뜨립니다. 이렇게. 예쁘게. 그래서, 여자 손을 하나, 둘, 셋, 넷 이런 식으로 떨어뜨리고 이번에는 한쪽 손은 들어주고 이쪽 손은 이렇게 남자가 손 모양을 만들어주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는 마무리. 자, 돌렸는데 여기서 이제 묻어다니는 사람 많으니까 한발 쓰는 기술이에요. 여기서 여성을 하나, 둘, 하나, 둘 그대로 한발 여성을 이렇게 한 발로 치는 기술이에요. 사람이 많으니까. 한 발. 자, 이렇게 해서 한 바퀴 돌았죠. 자, 이제 이 한 발 쓰면은 또 이쪽 발이 서운하겠죠. 이 발만 쓰니까. 그래서 다시 이번에는 또 오른발로. 오른발로 이렇게 오른발로 제자리에서.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오른발 한 번, 왼발 한 번 이렇게 섞어서 쓰셔도 돼요. 자, 360도. 이 상태에서 360도는 여자를 팍 트는 기술이에요.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시. 자, 360도. 자, 춤이 지금 3개가 이어지고 있어요. 4카운트, 그 다음에 한발치기, 이번에는 360도. 자, 360도 보내서도 이번에는 박자 죽이기. 남자는 서서 몸만 타네. 이렇게. 네, 무도장 사람 많으니까 좁은 데서 브루스, 지금 브루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남자는 서서 몸만, 서서 몸만 오는 것. 자, 여성이 이거 잘 받으면 요번에 틀어서 여성을 이렇게 틀어준 다음에 하나, 여기서 하나 이렇게 워킹을 줍니다. 이렇게 워킹을 줘가지고 여기서 여성을 밀어줍니다. 이렇게 요번에는 여성을 이렇게 밀어주는 기술이에요. 좁은 데서도 얼마든지 가능하죠? 여기서 여성을 이렇게 밀어주는 기술. 다시 받아서 여성을 대충 미는 기술. 자, 그래서 마무리는 좁은 데서 놓고 항상 여기까지 되겠습니다. 자, 총정리하면 처음에는 4카운트가 됩니다. 4카운트. 뒤에서 보시고 있죠? 자, 정면에서 보시면 여기서 하나, 둘, 셋, 넷. 그래서 손은 이렇게 떨어뜨려야 되고, 아니면 손은 한 손은 쭉 들어주고 이렇게 들어주고 남자 마음에 그것도 싫으면 받쳐주고 4카운트 좁은 데서 튀기 치기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마무리 돌리는데 여기서 춤을 마무리되고 더 하고 싶으면 한 발 남성이 발을 그냥 한 발 쓰는 기술이에요. 이렇게 한 발. 이번에는 이 발로 오른발. 아까는 왼발 썼으니까 이번에는 오른발을 이렇게 좁은 데서 다시 이 발 쓰고 싶으면 이 발. 자, 이렇게 추다가 360도는 그대로 보내서 여성을 툭 쳤다가 보내는 기술이에요. 저처럼 쉬어도 됩니다. 무도장에 이런 이만한 공간에 사실 이만한 공간이 안 넣은 확률이 많아요. 그래서 쓸데없이 등이 강조하지만 스피나하고 다이아몬드 1년 내내 연습해봤자 무도장 가서 못 쓰는 날이 1년 내내 한 번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스피나하고 다이아몬드 차차차를 1년 내내 무도장 학원에서 연습하는데 실전에 가면 1년 내내 한 번밖에 못 쓴다니까요. 그 공크를 다이아몬드 스피는 무슨 얘기냐면 초보자들 보면 다이아몬드를 여기서 이런 거를 배웠다 치 1년 동안 무도장에서 연습해도 실제 무도장에 가서 1년 동안 한 번밖에 못 쓴다고. 그러니까 그걸 1년 내내 연습하지 마시고 차라리 꽁 잡는 게 매라고. 고양이가 쥐만 잘 잡으면 되죠. 고양이 잘 생긴 게 뭐예요? 쥐 잡으면 고양이가 필요가 없죠. 애완견으로 키워야지. 쥐를 잘 잡는 게 고양이듯이 좁은 데서 브루스 좁은 데서 얼마든지 칠 수 있죠. 좁은 데서 이런 기술을 배워서 쓰시라는 얘기지. 그거 보면은 뭐 스피드 막 와서 막 배워요. 그거 써먹을 기간이 1년에 한 번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차라리 이 좁은 데서 칠 수 있는 기술을 배우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여자를 360도는 그대로 보내서 툭 치고 보내서 여기서 박자 죽이는 거. 박자를 죽여서 그냥 밀어주고 이렇게 틀어서 좁은 데서 이것도 방향도 바꿔서 이런 식으로 너무 많이 또 기술 들어가면 그러니까 나와서 이렇게 방향을. 그래서 요번 브루스는 DVD 사서 보시면 되게 좋습니다. 제 동영상 찾아보기 힘들어요. 그래서 전화번호 있으니까 보시고 구입하셔서 연습하시면 아주 좋습니다. 감사합니다.